왜 청주가 위대한가? 중국의 경전을 썸마리한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무시. 자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노 점수를 초월하는 바로 청주의 무심청이다. 강의는 본래 여기 청주의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주에서 열리고 있고 이것은 정말 아주 위대한 문화적 행사고 국제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열리게 됐고 그리고 MBC 충북에서 아주 어렵게 저한테 서울에 정말 이 삼고초려라는 말보다 더 십고초려 정도 제가 도저히 내 스케줄이 안 된다 그래서 못 내려가겠다 그리고 특히 그 이 직지를 이 직지심경이란 말은 우리가 인쇄물로서는 인쇄 관련해서 그 맥락에선 들었어도 이 직지심경을 정말 우리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스님들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봐도 스님들은 그냥 불교의 평범한 교리로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 고민이 스님들이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도 많은데 내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이 직지심경이라는 것을 전 세계사, 전 우리 한국사, 전체 우리 불교사 이 속에서 과연 직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거를 그 위상, 그 의미,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걸 전체를 다시 봐야 된다고 한국 불교사도 전체의 맥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 과연 백운화상이 누구이며 그 백운화상이 이 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백운화상의 온전한 저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직지심경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지느냐 이 전체 의의를 파악하려면 내가 한 10년은 공부를 해야 될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도저히 그런 거 못한다. 지금 내가 못한다. 그런데 당신을 빼놓으면 누가 또 그걸 하겠냐. 그러면서 쉽고 초를 했어요. 거짓말 않고. 그래서 어렵게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직지심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들어가려면은 도대체 직지심경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지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백운화상이 누구이고 과연 그 백운화상이 쓴 직지심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직지는 어떻게 이 세계사에 등장했고 어떻게 청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위대한 책이 되었고 세계 인쇄술의 역사를 그 역사 기술을 뒤바꿔 놓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
이 구한말 특히 구한말에 걸쳐서 일본 사람들이 대거 갖고 왔고 구한말 시대부터 이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반출되어 나갔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 있는 것 같은 건 대부분이 작물 아니에요? 그 도둑질에 간 거니까. 그런데 이 직지심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거는 작물이 아니에요. 지금 불란서 그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것은 작물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불란서 그 박물관 그 도서관에 가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지를 좀 내놔라 보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지금 언젠가는 우리한테 돌아와야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행운이었어요. 우리 역사의 행운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병인 양요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미국도 오고 뭐 그 당시 뭐 일본도 오고 뭐 그래서 강화도에 그 병인 양요, 병인 양요가 일어난 후로 이제 그 교섭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통상이다. 그리고 이제 불란서 신부들이 그 전에 이미 그 정조 때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그 순조 때 정순왕후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불란서 신부들이 그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 역사적 그 배경도 있고 근데 이런 그 역사 1세기의 역사를 지나서 드디어 수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불란서하고 수교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초대 정식 공사는 아니지만 대리공사로 초대 우리나라의 정식 외교관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 6년 동안 이미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 뭐냐면은 불란서에는 지금 우리나라 신부들도 많이 저기지만 이렇게 왔지만은 불란서는 그래도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인 것이 그 동방 물론 진출을 위해서 인재를 길렀다고. 근데 그 인재를 길른 학교가 동방어학원이라고. 그 동방어학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아주 제대로 한문 교육을 시켰어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낭 이 석굴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그 세계에다 소개한 벨리오라는 사람이 바로 동방 어학원 출신이고 에드와드 샤방이라든가 마르세 그라네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 동방 어학원에서 이게 1699년인가 하여튼 17세기 말기에 이미 이 학원이 성립이 돼가지고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중국통으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꼴랭 드 프랑스라는 인물이 중국통으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마를 배운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 아마 그 동방어학원에 항말 코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한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문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거는 그걸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어학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은 내가 히라보를 공부하게 되면 히람 문명의 모든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을 하나 한다는 게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을 다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문화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생겨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꼴랭 드프랑시라는 인물은 상당히 천성적으로 신사예요. 내가 보기엔 신사하고 이렇게 침략적이고 남을 깔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외교관을 하고 있었는데 본국에서 외무부에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지금 수호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공사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 동방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보낼 때 부탁을 해요. 그 교수들이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살면서 외교관으로서 하던 뭐를 하던 서적을 수입 사서 물론 사는 사람도 있고 뺏는 사람도 있고 훔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서적을 구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럼 여기에 도서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프랑시라는 사람이 정말 한학을 익히고 중국어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1888년 6월에 와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책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사들였는데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불란서 공사관에 가면은 책을 팔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선이 효경이니 이런 것만 갖고 와봤자 그 사람들이 다 안목이 있는데 그거 다 뻔한 책들인데 그런 거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안목이 있어서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 영사관 앞에 한국 사람들이 책을 팔겠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가치 있는 책들을 선별해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별해서 사는데 그때에 이 사람의 부관으로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드프랑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살 게 아니라 이 책들의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그 책마다 어떤 책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해제를 붙여라. 그래서 그 옛날에 말이에요. 이 1890년 전후에 이 꼴랭 드 프랑시와 이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책이라는 그 엄청난 서지학 저술을 해요. 서지학 관계 저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국 서지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으로 세 권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근데 이 세 권 속에는 직지가 들어있질 않아요. 직지가 들어있질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900년에 파리에서 만국 엑스포가 열려요. 만국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엑스포에다가 고종도 대단하죠. 이 모리스
아니 이 콜랭드 프랑시가 주관을 해서 고종을 설득시켜요. 자, 이게 이러는데 이 한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다 출품을 해서 한국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관을 엄청난 아름다운 이 조선의 궁전을 거기다 쳐요, 파리. 그때 그거를 한국에서 자재가 다 가고 이 단청까지 다 하고 개화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한국관이 파리, 불행하게도 그거는 지금 없는데 그때 사진이 남아있거든요. 그 1900년 파리 박람회의 한국관. 그건 우리나라가 이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고종이 그러한 모든 자재를 보내서 거기서 했는데 그때에 거기에 진열된 도서에는 이 직지가 들어가 있어요. 직지 심경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보시면 이 껍데기에 직지라는 말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된 건 하관뿐인데 상관은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 앞에다 이걸 산면서 이 콜랭드 프랑시라는 이 사람이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조그맣게 자기가 써놨어요. 어? 그리고 이 책은 1377년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써놨어요. 그러고 말이야. 이 사람은 구한 말에 이것을 한국에서 구입하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세계 최초의 금쪽 활자본이고 이건 구텐베르크보다 이미 빠르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재미난 얘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재미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내가 진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 콜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은 독신으로 왔고 그 당시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종에 의해서 파티에 초대를 받죠. 공사니까. 그래가지고 경복궁에서 그야말로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딱 거기서 메인 무시가 춤을 추는데 콜랭드 프랑시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저 여자를 그렇게 사모한다면 내가 기꺼이 주마.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곧바로 콜랭드 프랑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랭드 프랑시하고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콜랭드 프랑시가 3년이 지난 후에 본국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부인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콜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은 엄청난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그 조수가 만든 한국 서지학이라는 책 거기에는 안 들어갔고 부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한 1900년 이전 한 1897, 8년 정도에 이 책을 눈에 띈 거예요.
이 책을 산 거예요. 아마도 자기 부인을 얻었을 그런 시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 여자한테 불화를 가리키고 모든 교양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이거 사실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런 영화가. 그러고 다시 이 사람이 일본 공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가서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일본에서 몇 년?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굉장한 그 이 여인도 엄청난 여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5년을 그렇게 일본에서 살고 이러는 동안에 이 디프레션에 걸리는 거예요. 또 애나 낳았으면 좋은데 애가 또 그렇게 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려요. 좀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이 꼴랭드 프랑시가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청원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의 이 우울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자는 한국에 와서 우울증도 있었던 데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 그리운 한국에 오니까 상황도 많이 변했고 자신도 많이 변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외교관의 위상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높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국 그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전혀 저거 그 궁정에서 춤추던 년이야. 그러고 사방에서 손짓대면서 욕을 해대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질 해대고 이러는 데서 심하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내가 존재함으로써 남편에게 해를 끼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자살을 해요. 이게 한국 여자의 특성 아니에요? 한국 여자의 과거에 한국 여자라는 게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편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는 이 꼴랭드 프랑시는 한국에 대한 그 애정과 그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인데 그만 나는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 이러이러 뭐 복잡한 얘기는 할 건 없고 자기가 소장한 그 엄청난 그 책들과 이거를 전부 경매에 붙여서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그 대부분의 경매에 나온 것을 그 파리 국립도서관 이런 데서 다 샀는데 직지는 그 도서관으로 안 가고 그 당시 유명한 앙리 베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상이 있어요. 이 보석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앙리 베베르가 이거를 샀는데 그게 180프랑에 팔렸어요, 이 책이. 근데 그게 겨우 요새 돈으로 한 7, 8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비싸게 내놨는데 아마도 아무도 믿질 않은 말이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쇄본이라는 거 아무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베베르의 손자가 그 마땡이라는 사람이 직지와 육조 법보 단경을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것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1952년에 기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상당히 20세기 역사에서 희한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거기서 그 이 이렇게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이게 조수처럼 그 아르바이트 하던 박병선이라고 하는 훌륭하신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 학자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걸 카피를 떠가지고, 사실 그 카피를 뜬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뭐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카피를 떠가지고 온 거죠. 그 국립도서관에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그 활자본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것이 그 단순히 말이죠, 우리 이 손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9세기 말기에 이미 불란서 사람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활자본이라는 게 명문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불란서의 그러한 높은 세계적인 그 지식 수준과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사실은 오늘날까지 1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순조롭게 사실은 이것은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를 앞서는 단연코 이건 세계 제일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란서 역사하고 얽혀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책을 우리가 물론 이 책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우리 사실은 잘못이고, 그렇고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한테 이 물건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볼 때. 그래서 항상 이것이 뭐냐면은 불란서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내가 이렇게 알기로는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계속 그걸 본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근데 불란서 정부는 항상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면서, 맥락을 모르면서도 무조건 데모를 해가지고 돌려달라 이럴까봐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당분간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그냥 원품일 뿐이고, 우리가 정확한 이런 카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미 유네스코에 우리가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이 직지심경, 보통 우리가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전모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골랭드 프랑시의 부인이었던 그 조선 여인 내 이야기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직지심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묘덕이라는 비구니 이름이 나와요. 비구니 스님이에요. 여스님인데, 이 백운화상의 모든 책을 인쇄하는 데 돈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위대한 사업의 배경에는 진짜 위대한 여인이 꼭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
위대한 여인들이 많은 문화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묘독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여자가 우선 스님이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냐? 이 여인은 고려에 있어서 승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왕족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승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승려가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묘덕이라는 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왕족으로서 그 세상을 등지고 비구니로 살면서 이 백운 화상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백운 화상에 설법한 그 설법의 내용을 주로 해서 담은 어록을 각해서 내고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직지심경을 활자본으로 주조한 것도 묘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불행하게도 하편밖에 발견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것이 직지심경이라는 게 활자본이라는 걸 아냐 이런 것을 이 궁금하실 텐데 활자라는 건 어떻게 하나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목각은 이 목판에 이거 떨어질 수가 없죠. 그냥 칼로 새긴 거니까 양각으로 새긴 거니까. 근데 활자는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하나 독립된 거기 때문에 이 독립된 걸 박을 때 이 심 여기 이렇게 심이 있잖아요. 선들이. 그러니까 이걸 치면은 이 심이 이 판하고 요 두 판 이 심이 번갈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각이면 어떤 건 이게 여기가 끊어지고 저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같은 그 틀의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주조라는 것을 활자라는 거를. 근데 활자의 경우는 이렇게 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은 날일자 같은 것은 이거 박는 사람이 거꾸로 박아도 거꾸로 박아도 날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처 생각 못하고 그럼 일이라는 거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약간 삐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런 현상이 뭐 세 개인가 그 발견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굉장히 이거 분별하기 어려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활자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쉽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금속 활자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부분은 목각하고 달리 뭐냐면 뭐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 각할 때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빠진 데도 있고 빠지고 나중에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그냥 나중에 글씨로 써서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 활자본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활자본의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와 이것이 다른 게 뭐냐면 구텐베르그는 굉장히 성경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인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종이가 굵고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계로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 짜는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성서 이렇게 하니까 다 그 그려놓고 색칠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장식적으로 만든 거지 이 우리는 활자라는 게 이렇게 딱 해서 해놓고 거기 칠해가지고 싹 얇은 종이를 싹 몇 번 받쳐가지고 딱 하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인쇄 개념으로 볼 때 간결하고 아주 아름답고 간편한 그러한 인쇄 방식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텐베르 같은 것을 보면 그 중세기에 그런 육중한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어드밴스된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이.
훨씬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직지의 이러한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그야말로 문화유산으로서 그건 파이오니어적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해서 여말에 이 선승인 백운화상의 그 인간됨,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인간됨과 이분의 그 사상적인 법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특히 백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제라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제.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임제에 대한 부분이 이 직지심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분은 임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인데 임제하고는 상당히 그 스타일이 달라요. 자기 그 어떤 이 무심선의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임제는 그러니까 물론 이 백운화상보다는 훨씬 더 당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선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얘기했듯이 달마 대사가 그 갖고 오기 시작했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마 대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1조로 친다면은 이 6조에 와서 6조의 해능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그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중국적인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능에 의해서 당나라의 그 방대한 선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전번에 말했듯이 마조 도일이라든가 뭐 조주 스님이라든가 이거 잠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뭐랄까 당나라의 이 위대한 그 선승의 마지막 벼랑 끝, 그러니까 선의 완성이면서 최후 절벽, 최후 절벽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임제라는 분이요. 그리고 이 임제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조계종이 나왔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위 조계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해능이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광동 그 조계산에서 살았거든요. 말년을. 그래서 우리가 광동에 있는 조계산 때문에 우리가 선의 대명사가 조계가 되는 거예요. 이 조계라는 말은. 그 때문에 사실은 그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이 고려 말에 있었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의 선풍을 다 조계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나 그 조계라는 선풍의 가장 주역은 임제였다 그 말이에요. 임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백운화상이 살렸던 이 시대 우리 고려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어느 때예요? 송나라 시대잖아요. 남송 북송 남송을 다 통틀어서 사실은 이 송나라라는 게 엄연히 있었는데 선종은 당에서 그러니까 임제가 그 당나라 선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송나라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송 그러면 어죠? 송 송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주자죠. 주자. 예? 주자. 그러니까 송나라는 주자학의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자학의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을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자의 시대므로 이 송은 완전히 유학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신유학, 주자학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그래요. 역사라는 거는 사실은 조선 초기만 해도 조선 초기가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딱 그 수창궁에서 조선 왕조를 이성계가 개창한 게 몇 년이죠? 에? 1392년. 그러면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은 여러분 국사 교과서 보면 1392년 그리고 딱 페이지가 넘어갈 때 그 허영계 있고 조선 시대. 그러더만 이전에는 고려 시대. 그럼 마침 1392년에 딱 조선이 된 걸 알아요. 근데 1392년에 조선을 개창한 것은 개경에 있던 수창궁에서 맨 놈이 한 거고 사람들은 다 고려 아니요. 그 고려가 조선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이방원이라든가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면서 이제는 뭔가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노력이 없이 한글 반포라는 게 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송나라는 아무리 유학의 시대인 것 같지만 이거는 위에서 까작까작 맨 놈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는 불교의 전성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의 전성시대에 소수 특별한 지식인들의 그 사상이 주자학이라는 거고 이 주자학은 사실은 뭐냐면은 원나라 때를 거쳐서 명나라 때나 와야 국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나라를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 때죠. 명나라 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송나라의 주자학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뭐냐 이 당말에 오면은 불교라는 것이 타락하기가 뭐 그지 없었죠. 왜냐하면 사원 경제가 국가 경제의 우위에 있었으니까. 모든 사찰이 소유한 땅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 막대한 그 재정이 사찰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지성인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난 범란을 일으킨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사원 건물들 다 부시고 스님들 다 환속시키고 전부 뭐 반대하는 거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범란이 그 당말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중국의 교학불교는 다 쓰러집니다. 막을 내리는 거죠. 돈도 없고 승려도 없는데 무슨 누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선은 흥성했어요. 범란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무소유 우리 법정 스님 말하는 대로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 아니요. 그리고 직진심 마음 하나 저기 하면 혼자 앉아서 맨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러던 사람이니까 범란을 당할 건덕지가 없지. 전부 이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냥 걸식하면서 댕겼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 범란을 통해서 교학불교가 사라지니까 사실 이 선승에 대한 민중들의 리스펙트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걸식승이고 자급자족 체제예요. 혼자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사찰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송대의 유학이 그 번성하면서도 이 송나라 때에 선종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의 기라성 같은 모든 인물들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동파라든가 뭐 백낙천이니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사상에는 전부 뭐 202부터 쫙 전부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불교 없이 소동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도 기본적으로 그 이 자기 원나라 오랑캐 소위 몽골 지배자들에 대한 정치적 반항만 하지 않으면은 종교에 대해서 관용했어요. 원나라가 오히려 상당히 관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송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고려 불교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진울선사 같은 사람들이 보조 진울선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인 새로운 그 정갈한 그야말로 이 정신의 깨끗한 그러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교학불교의 시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선종의 진정한 선을 우리가 참되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천이라는 여러분 대각국사 의천하고 진울이 비슷한 시대인데 의천은 기본적으로 뭐죠? 교를 통해서 선을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교학불교. 그러니까 의천은 대단한 지금 대장경을 다 만든 사람이니까 대단한 학자고 그래서 그 교학불교적인 데서 선측면을 흡수하려고 그런 게 이게 천태의 일심상관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진울이라는 사람은 교학불교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그러나 교학을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교를 흡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진울이에요. 그렇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진울의 입장을 극도로 밀고 간 사람이 바로 백운화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백운화상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제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임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